흥구석유입니다. 네, 흥구석유. 이것도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조금 유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가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고 2~3거리를 연달아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가요? 네. 스탑이신가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 오늘은 제가 스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탑 나오셨고요. 유정 루키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나래 루키님하고 의견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저도 오늘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스탑 나왔고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일단은 나래 루키 얘기부터 한번 듣고 또 유정 루키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이 이제 원유 수출기를 봉쇄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석유 도소매 업체들이 반사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글로벌 유가 상승 전망에 따른 실적 개선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1분기에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억 3,318만 원으로 전년 동대비 433.1% 증가했습니다. 매출 정제에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가 공급난의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합의인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거라면서 보다 더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풀리면서 증산을 통해 최근에 하루 뭐 원유 380만 배럴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초에 비해 하루 100만 달러가 뭐 증산된 규모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 유가 전문가들이 보면 내년 2024분기에는 북한산 트렌드유 가격을 배럴당 뭐 $90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석유 수출이 줄어질 경우는 $1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도매 사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없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대구나 경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4.54%로 높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부터 매입해서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좀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구석유 좀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흐름을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신규 매수만 좀 자제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보유자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유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정 루키의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추가 어떤 그 석유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아무래도 좀 석유 시장 전반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이란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란산 원유 수출의 전면 봉쇄에 나선 미국이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출 차단 등을 위해 기업 및 은행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역시 이거 관련해서 또 다양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 2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이 지금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고 있는 여러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지금 좀 갑질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미국의 갑질에 아무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8개국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란 석유 수입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들 국가한테는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석유 수입 유예는 계속 연장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1일에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한 대만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또 한국, 중국, 일본, 터키, 인도에 대해서 한시적인 이란 수입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개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됐죠. 아무래도 미국의 이란 석유 봉쇄를 하게 되면 아마 국제 유가가 또 빠르게 오르게 되겠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좀 최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최근에도 결국에 기름값이 또 올랐죠. 그래서 며칠 전에 미리 기름을 채우려고 차들이 좀 주유소 앞에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는 이란산 원유가 다른 어떤 석유보다도 값이 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싼 이란산 원유에 의존해온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른 원유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괜히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 이란에서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 수급 자체에는 당장의 문제가 없지만 역시 문제는 가격 부담이죠.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초경 지류의 절반이 이제 이란산이기 때문인데요. 이란산 석유는 원료 물질 함유량이 좀 높고 가격도 배럴당 최대 6달러나 좀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수입처를 좀 개척 중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좀 원료비 상승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정제 마진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석유화학주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흥구석유도 함께 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미국이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까지 지금 추가 차단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석유화학주도 같이 지금 급등을 하게 됐고 사실 이란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핵 문제를 뺄 수가 없는데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이란 제재에서 회피하는 국가에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 라고 발표한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주시가 좀 필요하죠. 근데 박나래 루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구석유는 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석유류를 도소매 업체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400%대로 증가를 좀 했고요. 매출 부분에서는 감소했지만 좀 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업황을 고려했을 때도 좀 중장기적인 유가 상승 기대와 더불어서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길게 봤을 때는요. 좀 아무래도 이 이슈가 좀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좀 핵 관련 그리고 좀 석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고조될 가능성이 있긴 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해서 상한가를 좀 가까이 갔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 좀 처음부터 고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갈등이 아무래도 향후 3개월 단기적으로는 좀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비싸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해 주시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